마르코 와나나 우결 가능한 각 나오는데 클립 보셨나요? 이것도 뭔 개소리야. 왜 난 모르는 우결들을 니들 마음대로 찾아보고 있는 거지? 뭐만 하면 님 견제이랑 우결이에요. 님 마리아테랑 우결이에요. 님 마르코랑 우결이에요. 정작 아무것도 없잖아! 특히 너? 아이 그 보러 가기 길이 좀 먼데? 퓨전 혹시 그분 그림 잘 그리셔? 모르겠어. 아니 얘 아니요밖에 없죠. 마루코 그 혹시 말소리 의견하고 싶은 아니 왜 아니야 한 사람을 지목해서 물어봐? 아니 그냥 말소리 잘 여러 명 있는데? 우결하고 스트리머가 전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같이 하고 있다. 아 와나가 아니라고! 나한테 이걸 보라고 했던 거야? 이건 그거잖아. 이거는 여자 일진들이 남자 찐다고. 야 저거 지나가는 거 네 남친? 아니라고! 저거 네 남친? 아니라고! 아 하지 말라고! 내가 방송에서 말로는 뭐 여자친구 여자친구 하지만 내가 진짜 진심으로 우경을 바란 적이라도 있어 내가? 내가 먼저 역지도 않는데 먼저 딴 데서 우는 척 그만하자. 오케이. 아이 그 열받네? 난 심지어 뭘 준비하고 있었는지 알아? 니들이 막 아이 마르코랑 와나나 뭐야 이럴까봐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보여줄게. 보여? 1월 2일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 씨. 20이라고 나도 너 안 좋아해! 어 님들 님들이 궁금해하는 제 흑발 시절 사진 보신? 아이고 맛보사 저녁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것은 페북에 사진 피부는 별로 좋지 않지만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흑발 시절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진짜 좋다. 치명적이었습니다. 군대 병장 시절에도 저 목을 누구한테 맞아서 저렇게 꺾인 건 아니고요. 군대 시절 조번호도 있어요. 힙스타 혜완이 요 짤은 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 군대 동기 설다빈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이걸 보고 뭔가 떠올랐어요. 요걸 보니까 어? 돌려서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앵무새 같고? 어? 그래서 제가 합성한 거예요. 직접 여러분 이것도 레어 짤입니다. 은별이를 가장 최초에 만났을 때 은별이가 제 핸드폰에 남겨놓은 자기 사진. 당시 나이 19,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씨발 하는 짓이 이때부터 다른 게 없었어요. 씨발 앉아 쫀득. 지풍이 조금 앉았습니다. 앉아! 너 이 새끼 앉으라고. 와 역겹게 일어나는 거 봐. 그냥 바로 그냥 마키가 꽂아버리고 싶네. 지금 저거 웃고 있는 거 봐요. 지금 웃음 찾고 있는 거 봐. 앉아! 노리가 마하키를 꽂아가지고 날아가는데 날아오는 떠드기를 완하다가 어설프게 펀치로 그대로 레일리 마하키 어설프게 펀치 마하키 어설프게 펀치 마하키 어설프게 펀치 떠드기는 그냥 쫀득쫀득한 테니스 공이 돼가지고 레일리 마하키 어설프게 펀치 마하키 어설프게 펀치 찢어주세요. 저걸 짓네? 야 저걸 짓냐? 난 이건 지금 21살 야, 저거 했냐? 나는 지지라고 해봐야 소름 소리는 좀 낼 줄 알지 저렇게 강박한 강아지 개 이렇게 소리는 잘 안 됩니다. 와장 클러치백 추천 좀 해줘잉. 이 비트를 느껴봐. 클러치는 잠깐만요. 클러치라. 어? 뭔가 잘못됐어. 나도 대충 둘러대면 누군가가 큰 도네이션을 쏴서 개짖는 소리를 좀 내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캐로베로스인데 누구보다 개처럼 짖을 수 있었는데 아무도 개처럼 짖으라 도네이션은 그게 아니잖아. 이해할 수가 없어. 짖어봐. 그거 소.. 아니 소야 삐졌어 글을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이벤트는 어디에서든 쓰이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벤트인데요. 일단 마우스 다운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잡아졌다는 이제 투로 표시화되면서 이제 무브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점피츠! 그럼 이를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짜코 한 경이 있습니다. 이거 또 뭐야! 가짜코가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짜코와 가짜코를 이렇게 무브를 통해가지고 움직여주면 이렇게 완벽한 가짜코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짜코! 그냥 저거는 합성이잖아! 여러분, 이런 드립은 좋지 않습니다. 남을 까내리는, 비하하는, 놀리는 이런 일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말과 훈훈한 말, 이런 것들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코가 반짝인다는 훈훈한 말 아닌가요? 님 목숨도 반짝. 돌리 형은? 아, 이거를 함정을 파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빌린 것부터. 바나나님 먹어볼 생각이 있냐? No! 바나나를 먹으면 안 돼! 바나나는 멸종 위기야! No! Yeah! 뭐야 씨발.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를 맞이하여 게임할 건데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네요. 와나나 새끼야 밥은 처먹었냐? 와나나 새끼야 밥은 처먹었냐? 와나나 새끼야 뭘 배네? 아, 제 도배하는 친구? 한 시간 전에 만든 계정? 잠 교화를 시켜보자. 가능할 수도 있잖아. 밥 먹었어. 밥 뭐 먹었어? 밥 뭐 먹었어? 김치볶음밥 시켜 먹었어. 요즘 김치볶음밥을 좋아 꽂혀가지고 잘했네. 고마워. 밥을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하지. 이거 봐 얘들아, 함부로 배신시키면 안 돼. 순수한 투수일지도 몰라. 레아리님, 우리 5월의 숲 사장님 쪽팔쪽팔님께 1개 구독 축하드립니다. 트스바구님도 쪽팔쪽팔님께 1개 구독 선물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히돌빌런님도 쪽팔쪽팔님으로부터 1개 구독 너무 축하드려요. 와나나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와나나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이트 3트 4트 5 6 7 8 13 와나나님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13트 82트 때 해줄게. 아직 정성이 좀 부족하다. 저 새끼 35트까지 했네 벌써. 60트 안 돼. 60트라고 해야 돼. 다시 해. 60트 다시 해. 그래. 씨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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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이! 어디서 다 80트! 81트! 82트! 83트!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작은 투수여. 내가 처음부터 83트만 말한 것은 혹여나 자네가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으나 용케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포켓몬스터도 4천왕을 이긴 뒤에는 찐 레드가 있었지. 사실은 100트까지다. 숫자 딱 100을 채우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를 신나게 해주도록 하마. 83트 새끼야. 83트부터 시작한다. 95트! 96트! 97트! 98트! 99트! 마지막! 100트 인생! 끝. 고생했습니다. 쫑팔쫑팔님이 테크놀레지님에게 1교독 20 정말 축하드립니다. 쫑팔쫑팔 고마워. 쫑팔쫑팔 고마워 이트. 쫑팔쫑팔 고마워 이트. 그만해 이 새끼야 씨발.